짙푸른 피오르의 물길이 초록빛 숲을 감싸돌고 있는 곳, 퀘벡의 아름다운 산골 사그네입니다. 네, 여기는 사그네 국립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사그네는 피오르 지형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피오르를 끼고 한 두세 시간 정도 걷는 트레킹 코스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볍게 걸어보려고 왔습니다. Hello. Good morning. You're the guy? 피오르 트레킹을 하려면 꽤 까다로운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구비해야 하는 장비부터 많습니다. So what is this place for? Yeah, so this place is the place like where we put our equipment. So first we have the helmets here and the harness. So on the harness we have the harness that we'll put on ourselves. 이게 좀 험한 산인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저도 산을 좋아해서 많이 다니는데 3시간짜리 산에서 이렇게 하는 건 못 봤어요. 그리고 줄이 참 꼬이지 않도록 잘 보면서 헬멧까지 써야 하는 걸 보니 단순한 산행은 아닌 모양입니다. 오늘 트레킹을 함께 할 분이 있습니다. 70. First time. It doesn't look. 몬트리올에서 왔다는 지안 할머니. 올해 70세인데 피오르 트레킹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You like mountain? Yeah. Okay. I don't know. You don't know? You will find out. 피오르 트레킹은 총 3시간 코스. 우선 울창한 숲길을 30분가량 걷습니다. 메인 코스는 그림 같은 피오르를 바라보며 산행하는 구간입니다. 머리를 들었더니 저기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절벽 끝에. 피오르 트레킹이 유명해진 건 바로 저 하늘 위 다리 때문입니다. 두 절벽 사이에 가느다랗게 걸쳐진 출렁다리. 저곳을 건너려면 암벽을 타고 절벽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평소 산을 좀 다녀본 저도 이런 코스는 처음입니다. 발 아래는 아찔한 낭떠러지. 피오르 트레킹은 가이드 동행 없이 산행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아까 밑에서 안전 얘기 자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작은 산에 오는데 안전 얘기를 자꾸 하나 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럴만하네요. 지금 밑에 보니까 아찔하고요.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안전줄을 고리에 확실히 걸어둔 후에만 걸음을 옮길 수 있는데요. 지안 할머니가 좀 걱정되는데 다행히 잘 하시는 것 같죠? 절벽길을 20분 정도 올랐을까요? 우와, 이거 진짜.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수만 년 전 이곳을 덮고 있던 빙하는 사그네의 숲속에 물길을 내며 흘러갔습니다. 아, 여기서 보니까 이게 아주 옛날에 엄청나 큰 빙하가 이렇게 쫙 쓸면서 내려오는 거 그런 그림이 연상되고요. 발 밑에는 아찔해가지고 자꾸 겁나는데 이 풍경을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피오르를 배경으로 아슬아슬한 절벽을 타고 올라가면 절벽 사이에 마치 실처럼 걸린 흔들다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흔들 다리. 오. 오. 밑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가느다란 나무 합판이 놓여져 있을 뿐인데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흔들흔들. 제 인생에서 가장 아찔했던 산에 사그네 피오르의 푸른 눈빛을 온몸에 담고 왔습니다. 사그네의 피오르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해질 무렵이 되면 물이 빠지고 갯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Hello guys. Hello. Hey. 바캉스 마을에 놀러 온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Fine, fine. You? I'm good. Yeah. At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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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es. Atomic. So what are you guys doing here? We're going to take a mud bath. Mud bath. Yes. You have mud here. Yes, yes, just over there, like all the green there, there's a lot of mud. Yeah. Really? Yeah. Yes, yes, yes. Yeah, there's just like... 사그네로 친구끼리 휴가를 왔다는 아토믹과 케옥. 이곳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마냥 물놀이, 흙놀이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강물이 빠진 곳에 부드러운 진흙층이 드러나 있는데요. Oh, this is very soft. Yes. 케옥이 진흙벌리로 거침없이 몸을 날립니다. 어느덧 저도 어린아이처럼 놀고 있습니다. 아, 오늘 햇빛에 많이 탔는데 이걸 바르니까요.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또 뭐 피부에 좋다니까 괜히 바르고 싶네요. 정말 7살 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숲과 나무가 있고 새와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그저 여름 한때를 보내는 휴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캐나다인들이 무더위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